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침수예보제 등 다양한 재해 대책을 마련해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 호우에 이어 찜통 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와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세기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년 전이죠. 집중호우로 그야말로 뭐 강남 일대는 물바다가 됐었고 네. 또 이제 신림동 반지하에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딱 1년이 됐는데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혹시 지난해 같은 피해가 또 일어나진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지나가면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강한 바람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는데요. 이번 태풍 역시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름 물날 이후 전국 최초로 침수예보제와 경보제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침수예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요. 시간당 강우량이 55mm를 초과할 때, 15분당 강우량이 20mm를 넘어설 때, 그리고 도로 수익의 침수심이 15cm를 넘을 때 각각 발령됩니다. 참고로 도로 수익이 약간 좀 생소한 단어인데, 도로 수익에는 뭐 그야말로 도로의 그 수위,
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측정하는 장치인데 이게 네. 아마 자치구별로 한두 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침수심이 30cm를 넘어서면 도로가 통제됩니다. 네. 침수 예보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침수가 예상되는 자치구, 경찰, 소방서에 발령하게 되는데요. 예보 이후에 침수 경보는 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뭐 CCTV를 보든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주민들에게 문자 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침수 경보는 예보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자치구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칫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 전에 자치구별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야 혼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반지하 주택에서 좀 침수 피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전에 대한 좀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데 이번에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지하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재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 최초죠 동행 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행 파트너는 뭐 그림에 지금 나와 있지만 재약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통반장 그리고 재약자 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이내에 있는 이웃 주민, 네. 돌봄 공무원 이렇게 한 5명이 한 조가 돼서 재약자의 대피를 돕게 되는 제도입니다. 돌봄 공무원은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 침수 예보가 발령이 되면 비상 연락 체계를 통해서 통반장, 주민 등 동행 파트너에게 신속히 전파하고요. 연락을 받은 동행 파트너는 즉시 재약자 가구로 출동해서 대피를 돕게 됩니다. 네. 이때 좀 주의할 것은 이번 태풍이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한 재약자와 함께 이동해야 하는 만큼 동행 파트너들은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동행 파트너 제도 이제 전국 최초로 시도가 되는 네. 거죠. 이외에도 또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반지하 침수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서 창문이나 출입구에 물막이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물막이판 설치 대상 주택 15,000여 가구 가운데 현재 40% 정도가 설치를 마쳤고 9,000여 가구는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뭐 중증장애인 204가구, 그다음 어르신과 청소년만 혼자 살고 있는 437가구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상당히 많은 수치죠. 물막이판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들을 위한 사전 대피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막이판을 설치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물막이판을 넘어서 물이 침수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북상하게 되면 반지하 주민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역류 방지 장치 또 그다음에 여기에 차수판 설치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조치지만 단기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기능들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들에 너무 의존하다가는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빨리 대피를 할 수 있는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한다라든지 네. 네, 이렇게 전문가의 말대로 물막이판을 설치했다고 해도 너무 안심하면 안 되고요. 또 반지하 주민이 아니더라도 침수가 걱정되는 주민은 집에 있지 말고 인척집이나 뭐 친척집이나 지인 등 이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에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이미 일본에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지금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셔야겠고 대피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태풍 예보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현철 호남대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우선 태풍 시에 개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태풍 칸툰이 지금 북상을 하고 지금 곧 우리 한반도로 관통하는데요. 그 개인이 주의해야 될 점들은 그 시민의 상식으로서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태풍이 강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밖에 꼭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산을 쓰지 말고 비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 또 만약에 밖에를 나가게 됐을 때는 그 정전
감전사고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하차도나 뭐 이렇게 저지대 같은데 참 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지하차도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송 지하차도 침수 때 특히 그 저지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비가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게 태풍과 폭우가 온다면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특히 그 태풍 때 특히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할 점은 집에 거주하면서 주의할 점은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리창 틀 사이에 어떤 그 이렇게 흔들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종이 조각이나 비닐 조각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유리창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 이 흔들림 방지가 유리창이 깨지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만약에 하나 그 강풍에 의해서 집에 유리창이 깨진다면 빨리 다른 방으로 대피하는 것이 맞지. 바로 그 유리창 파편을 수습하기 위해서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수습을 하면 아마 그 또 다른 파편 조각에 의해서 또 다른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전기 문제, 통신 문제가 이게 태풍이 강타할 때 가장 큰 그런 단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 통신 문제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혹시 어떤 빗물이 스며든다거나 할 때는 빨리 그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것이 그런 그 누전의 방지, 감전의 방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전자시설들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 통신 시설들을 잘 또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칩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그 침수 피해는 비가 멈추고 나면 또 빗물이 빠지고 나면 그걸로 이제 피해가 정지되는 것이지만 산사태의 경우에는 폭우가 멈춘 뒤에도 한 사흘 정도는 산사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강타하는 상황에서 산자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산자락의 영향권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폭우가 멈춘 시간으로부터 한 사흘 정도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산자락의 경사면에 시속 80km, 90km, 100km의 그 강한 바람이 광범위한 면적에 큰 압력으로 이렇게 미는 힘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경사진 산자락에 얹혀져 있는 물을 흠뻑 머금은 토양층들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산자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태풍이 멈췄어도 한 사흘 정도는 대피해 계시는 것이 옳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문현철 부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 해결책으로 공공녹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양천구는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 목동 아파트 1, 2, 3단지를 3종으로 종상향을 하면서 서울시와 주민 간 이견을 중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7일 단지별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구는 이 설명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국회대로 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개방형 공공녹지를 조성해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상향에 따른 토지 기부 체납이나 민간 임대주택 건립이 없어 주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서울시의 종상향 기준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향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입니다.